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요새 그린볼 많이 찾죠? 그린볼 많이 키우는데 그린볼 키우실 때 사육장을 자꾸 잘못 주문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요새 그린볼 많이 찾죠? 그린볼 많이 키우는데 그린볼 키우실 때 사육장을 자꾸 잘못 주문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린볼에 대해서 그린볼 네 그린볼 사육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 여기서 질문. 그린볼은 베이스형이다, 나무위성이다. 아시는 분? 나무위성. 둘 다 성향을 다 띄지 않나요? 둘 다. 보통 그죠? 둘 다 뛰어요. 둘 다 뛰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배일성이지만 나무위성 생활을 하는 애예요. 유체 때부터 배일성으로 키울 수도 있고 나무위성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성향은 나무위성 성향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나무위성으로 키우는 게 훨씬 얘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나무위성으로 키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만 치우고 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샵이나 여기저기서 사시다 분양받고 하다 보면 저희도 예전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링하면 네 배일성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일성 사육장에다가 키웠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했고 그렇게 분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키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키우란 말을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샵들이나 브리더들이 이런 거를 행동을 하죠. 이렇게 분양하는데 이거는 특성 문제예요. 얘 종에 대한 게 아니라 샵이나 브리더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클통에다 사육을 해두거나 아니면 적재형 케이지, 네 적재형 케이지에다가 많이 키우게 돼요. 이런 적재형 케이지에 키우게 되는데 얘 습성 자체가 나무시성 습성으로 살아가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운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얘기 드릴게요.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생활도 하지만 땅에서도 생활을 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게 아무것도 구조물마다 놔두고 땅에서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네. 근데 좋진 않겠죠? 위에 나무 위도 올라갔다가 아래도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원숭이한테는 더 맞는 거예요. 얘가 땅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나무 위에서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둘 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육장은 높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낮게 사육장에 키우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생물한테 맞게 가장 잘 맞는 환경으로 꾸며주는 게 그 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네들이 나무 위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는 땅에 있을 때 무언가에 자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라 보통 나무위성들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뭐 곰팡이균이 약하거나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나무 위 생활을 하고 공기가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 물도 고여있는 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린볼은 높은 사육장에 키워야 돼요. 그러면 높은 형태로 키운다는 거는 나무시성들은 환기가 우선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냥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저기에서는 이렇게 키워도 맞다 그러는데요. 네,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안 키워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예전에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분양하라고 이렇게 키우라고 했는데 이거보단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빨리 적응하고 잘 클 수 있는 거 네 그런 환경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네,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이언트 블론디, 뭐 스레, 골든리 이렇게 있죠? 저희 보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적재형 케이지나 이렇게 피클통 네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배일성 생활을 하는 애들만 만입니다. 예전에는 버러우성, 나무위성 뭐 다 그렇게 키웠는데 피클통에 넣었는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빠른 종들, 네, 빠른 종들이 문제가 돼서 유치애들 키우지 마세요란 말 나오는 이유가 피크통에 넣어서 그래요. 피크통에서 사육하다 보니까 뚜껑 열면 다 튀어나오죠? 저희는 안 튀어나와요, 한 마리도. 왜냐면 버러우성이나 나비성은 높은 사육장에 키우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림 보면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요. 몇 마리 안 남았는데, 높은 사육장에 키우죠? 네. 이 높은 사육장에 키우는 이유,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못하는 이유, 네. 우선 시간적이나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저 통,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통들 저희가 아크릴 통 이거 만들죠. 아크릴 사육장이나 이 통 철망대고 이런 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세요. 그리고 따로 옆에 구멍 타공도 뚫고 막 하려 그러면 비용이 우선 피클통 이런 거, 예, 피클통 이런 거 뭐 샵에서 사면 100원 정도 하죠. 근데 이런 통 타려 그러면 6,0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네 사방팔방 사육장들이 다 이런 걸로 쓰고 있죠? 네, 그러면 돈이 일반적인 브리더들이나 일반적인 샵에서 들어가는 돈 비해, 네,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시간도 100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 통 하나 100개 만들려고 그러면 알바를 써도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요. 장난 아니게. 그죠? 그러겠죠? 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비용도 많이 쓰고, 우선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끼려고 브리더들이나 다른 샵에서 그냥 피크통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종, 뭐 버러우송이나 나무성들 피크통에 뚜껑 열리는 순간 뚜껑 탁 거리면 애들 놀래서 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높은 통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면요, 이렇게 뚜껑을 탁 열면 애들이 버러우건 나무이건 밑으로 숨어요. 웬만해서 손가리는 어셈이나 다리 들고 있지 보통 이렇게 다 숨어요. 안 튀 나와요. 근데 나무성이나 버러우송을 이 피크통에 키우시면 이 피크통 뚜껑 딱 여는 순간 네, 거미줄 안 치고 있거나, 그러니까 굴을 파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거미줄로 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애들은 티 나와요. 그냥 순간적으로 탕 티 나와요.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자꾸 빠른 종은 초보자들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데서 키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높은 통에다 키우라 그랬으면 그런 말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키우셔도 돼요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키우시면 여러분들은 네 거미를 방에서 사육을 하시게 됩니다. 네, 방에 물을 여러 군데 놔두시면 네 언젠간 찾아요. 창문 열어놨다 그러면 잃어버리겠지만. 그러면 봅시다. 아, 이 테이프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체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이제 탈피주기 들어갔거나 먹이를 안 먹는 애들, 그러니까 거의 탈피주기죠. 탈피주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붙여놔요. 이거 보시면 거미줄이 밑에 쪽에도 있고 위에 쪽에도 있죠. 거의 다 있어요. 이거 그린볼 지금 성체, 앙커 성체인데 보시면 저기 위에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네, 저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서 생활을 해요. 아까 누구였죠? 구조물 위에 있다고? 그죠? 구조물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약간 사육장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줘 보시면 알아요. 얘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벨성 다른 애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간 애도 봤는데 보통은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 점을 해놔도 지금 땅에 있어요. 보통 대부분 애들은. 예, 골리앗. 땅에 있어요. 여기 이 나무 위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레이스모크. 네, 땅에 있어요. 땅에 있고 나무 위에 구조물에 거미줄 치고 안 올라가요. 이게 일반적인 배해성들의 습성이에요. 높은 데를 높은 데 놔둬도 높은 구조물을 놔둬도 잘 안 올라가요. 위로. 만약에 바닥이 너무 젖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응애들이 많거나 이러면 애들이 네 올라가요. 피해서. 그 지역이 너무 더럽거나 이래도 올라가요. 뭐 세균이 많아도 그렇고요. 옆에 탈피 잘 했네요. 배해성들은 보통 배해성 성향을 갖고 배해성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구조물 만들어도. 하지만 네 그린볼이라는 애들은 네, 배해성이지만 나무이성, 습성을 갖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 애기 때문에 똑같이 높은 데를 놔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지금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채통 특대예요. 네, 보이시죠? 네, 어디다 거미줄을 치고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보통 배해성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땅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땅에서 탈피 준비를 해요. 지금 얘 지금 탈피 준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엉덩이 빵빵해서 보시면 네 탈피주기 들어갔죠? 네 위에서 탈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구조물만 놔두면 저렇게 위에 있어요. 바닥이 젖어 있어서가 아니라 젖어 있어도 배해성들은 네 보시죠.
젖어 있어도, 네, 젖어 있어도 땅에 있어요. 땅에 거미줄 바닥에 살짝 쳐가지고 탈피 준비하죠? 계속 탈피를 했죠? 두 번째 사육장. M9, 이거 M9 물어보신 분 계시던데, M9은 멍이멍이님이 개체예요. 저희가 만약에 똑같이, 그림볼이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하면 저희도 이제 R라인으로 아마 넣을 거예요. 구분해서 배다른 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써있는 것도 일반, 네, 브리더들 개체고요. R라인은 건 저희 랩탈리아 개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M9은, 네, 멍이님이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보시면 구조물 해놨는데 위에 있죠? 보통은 베이스성은 어디 있어요? 저 코르크보드가 대각선으로 꺾여 있으면 저 대각선 아래쪽, 이 안쪽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베이스성들은요. 하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베이스성으로 키우셔가지고 사육장을, 베이스성 사육장을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림볼하고. 그것 때문에 영상 준비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예, 또 그림볼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보통은 베이스성들은 먹이를 많이 먹어요. 엄청 먹어서 배가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져서 나무 위 생활을 잘 못하는데도 얘네들은 네, 특별하게 나무 위를 선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위에다가 거미줄을 다 쳐서 꼭 나무 위성처럼 네, 거미줄을 많이 쳐가지고 이러고 있죠. 옆에도 보시면 지금 여기 좀 사이즈 큰 애들 지금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도 지금 네, 위에 있죠, 완전히. 피크토처럼 그냥 입구 근처에다가 그냥 거미줄 이빨 쳐가지고, 네. 옆에, 얘도 그린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애들만 꺼내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꺼내놓을 수 있는 애들만 꺼내놓은 거예요. 예, 지금 얘도 그린볼. 다 어디 있는지 보시라고. 네, 얘도 그린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이유가, 이렇게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배속 사육장에서 피클통이나 아니면 배속 사육장에 키우다 보니까 자꾸 그런 행동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배속 사육장에 키우는데 자꾸 천장에 매달려요. 뭐 뚜껑 위쪽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나무시성 사육장으로 키우라 그러면 네, 그렇게 키워보시면 아, 얘가 이런 습성으로 가지고 아, 이렇게 키워야지 맞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높은형 사육장을 키우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뭐, 다른 데서, 다른 브리더들이나, 이런 브리더, 다른 샵에서, 아, 이거 배송을 키워도 된다,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한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우선 피클통이나 적재형은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네, 얘가 위에 생활하는 거는 그나마 깨끗한 환경,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 공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환기가 잘 안 되는 통에 가다 보면 얘가 엄청 강인해요. 그린볼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넣어놓고 키우시는 거니까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지, 환경만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잘 해요.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핑크토들이에요. 핑크토들은 항상 나무 위. 얘네도 구조물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네, 구조물에 이어서 생활하죠. 이 핑크토들도 환기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린볼도 환기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아, 지금 거의 내용은 다 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만 떠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아, 나는 맹신하는 분이 무조건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했던 브리더가 뭐 이래라고 했다. 그래도 이렇게 키워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맞다기보다는 네, 얘들한테 니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커봐라 라고 네, 나마쿠엔시스 성속 타란툴라 성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요. 성속이 중요할까요? 빨리 키워서 브리딩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시지? 성속은 사육자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린볼들이나 타란툴라나 네, 습성에 맞춰서 키워주시면 빨리 자랍니다. 거기에 온도 플러스 시키면 더 빨리 자라요. 그러면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린볼 직접 이 방송 보시는 12명 지금 배송을 키우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아시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날짜 잡고 공지로 미리 올려서 네, 예약 걸 수 있는 거 한번 공부해봐서 예약 걸어서 네, 그때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들어와서 봐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봐요.